2011년 말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7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도어락 비번을 바꿔달라라는 게 마지막 부탁이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가해자가 오는 것을 가해자를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많은 분들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가해자들은 뻔뻔했고 학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담임교사가 법정에 나와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고립된 학교폭력 피해자 곁에 국가는 없었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추진했던 정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어떤 연도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초기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으셨다고요? 처음에 연도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2011년 대구 중학생의 아파트 투신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뭐가 자료가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을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알겠습니다. 내놓았어요. 사실은 이 사업 배경 117 질의가 나올 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연도가 2013년이어서 네.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시도교육청과 합동을 해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개설한 이후에 이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을 했어요. 지금도 117 센터 사건 접수가 계속 매해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의 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117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라는 좀 입장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늘고 있고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부처마다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경찰청 중심으로 일체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138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이 있어서 그걸 학교와 연계를 강화해서 법적인 이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 여성가족부가 그러면 11년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찰청과 교육부가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부처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고 상담사 인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폭력 특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합의잖아요. 어렵게 마련된 피해자 지원 대책이 지금 단숨에 후퇴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도 장관님께서 기억하실 텐데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그 수년간의 집단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수십 장의 피해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에 3년 넘는 징역형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들의 장애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의 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육이 절실했고 장애 학생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절실했거든요. 이런 절실함에 여성가족부가 응답해서 시작한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인권 교육 사업. 맞습니다. 성인권 교육입니다. 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싫어요 이런 말만 반복하지 않고 장애 학생이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성폭력 장애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는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더 넓은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중단되어야 하고 폐지되어야 합니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보건법에 따른 성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폭력 예방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학교를 통해서 관련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원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요. 그리고 성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성인지 관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10년간 추진해 온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성인권 교육 사업을 효과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했고 경기도는 사업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도비 100%로 재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국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에서도 양성평등 의식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의견을 했어요.
근데 미니부처 소리를 듣는 여성가족부도 예산이 1조 7천억이고 대한민국 1년 지출액이 656조 원인데 성인권 교육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분만 더 아니요. 5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예. 5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2024년 지출액이 0.0008%도 못 쓰겠다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 0.03%도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런 것이 불과 5억도 못 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측의 약자와의 논의 진행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제 호충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